반갑습니다. 홍 사장입니다. 오늘은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어찌 보면 소비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회비용이라 할 수도 있고 투자자의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. 제가 지금 이렇게 마티즈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 길인데요. 조만간 이제 새 차를 받을 것 같습니다. 새 차를 주문해놨고 다음 주 중에 차량을 인수받을 것 같은데요. 예전부터 와이프와 저는 뭐 차에 대한 생각이 소비재일 뿐이다. 이것은 소비 물건이고 굳이 비싼 것을 살 필요 없이 어차피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.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지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하지만 또 살다 보니까 이 마티즈란 게 참 사람들 시선에 탐탁지 않은가 봐요. 37살 먹고 대기업 다니면서 과장급인 사람이 마티즈를 타고 다니니까 꼴불견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저렇게 돈을 아끼고 악착같이 사는 게 보기 싫었던 건지 아니면 시샘인지 몰라도 참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. 아들 둘 태우고 다니면서 니는 죽어도 되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가족을 생각해서 좋은 차를 타라느니 그런 조언들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우리 아들내미 둘을 태우고 저와 와이프가 타기에는 이 마티즈가 너무 작습니다. 이 자동차 시트가 작아서 제 어깨가 접히다 보니까 어깨가 아프고 몸이 움츠러들고 또 와이프는 이 핸들 꺾는 거와 이 엑셀을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하면서 또 승차감도 안 좋고 이 시끄러운 차를 타면서 4시간 반, 5시간 동안 부산에 한번 갔다 오면 하루는 알아서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걸 보면서 굳이 이렇게 악착같이 살면 살아도 될까? 굳이 마티즈는 아니더라도 좀 승차감 편한 국산 차를 타면 되지 않을까? 소나타, 아반떼도 마티즈보다 아반떼가 훨씬 낫겠죠? 우리 스스로 보상책이라 할까? 차만큼은 좋은 거를 탈까 했습니다. 예전에도 말했듯이 제가 안양에 투자했을 때 안양 재개발 물건에 투자했을 때 그 투자금은 와이프가 재형저축을 들어서 반드시 제네시스 서브를 살 거라고 했던 돈이었는데 그걸 깨고 재개발 투자했던 거거든요.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재개발 물건만으로도 벤츠 S클래스를 사고 남을 돈을 벌었기 때문에 외제차를 사도 됩니다. 외제차를 사도 되고 외제차를 끌 수 있는 능력도 되지만 이번에 새 차는 외제차를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국산차를 사기로 했고 그 국산차는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생각했을 때 세 가지 경우로 생각했거든요. 계속 마티즈를 타고 다닐 경우, 국산차를 살 경우, 외제차를 살 경우 한 3년 뒤, 2년 뒤 모습을 봤을 때 투자자 마인드, 재테크적 마인드로서는 마티즈를 계속 타고 다니면서 그 비용을 투자를 한다면 훨씬 많은 돈으로 벌 수 있겠죠. 이미 돈을 버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 돈으로 더 불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지만 기분이 안 난다고 할까요?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투자를 하고 고생을 하지만 뭔가 보상받는 뭔가 변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삶은 계속 유지된다면 그렇게 신나진 않겠죠. 그것을 이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은 마티즈에서 국산 중형차로 올라간다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단계 변화에 대한 보상은 필요할 듯 합니다. 외제차 대신 국산 중형차를 타게 되면 어느 정도 몇천만 원의 돈은 들어가지만 이 마티즈와 계속 함께 한다면 되게 몸이 힘들 것 같습니다. 그 아이들에게도 뭔가 아빠가 부모가 열심히 살아서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기회비용은 포기하고 국산 중형차를 사기로 했고요. 만약 여기에서 제가 BMW나 벤츠 좀 높은 급에 대한 외제차를 산다면 그 비용을 지불할 능력도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것을 사게 된다면 그 억 단위의 돈을 소비재에 써버린다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투자 기회는 엄청날 것 같습니다. 얻을 기회를 잃게 되는 게 엄청난 거겠죠.
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뭐 아파트를 하나 투자했는데,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금과 제가 외제차를 사서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은 비교가 될수 없겠죠. 사실 차량은 외제차는 소비재일 뿐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내면의 만족감이겠죠. 조금 편안감하고 하차감, 승차감 정도겠는데 실제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은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죠. 세 가지 경우 마티즈를 계속 타고 다닌다. 국산 중형차를 탄다. 외제 고급차를 산다. 세개 중에서 저는 국산 중형차를 선택을 했고 어느 정도 가성비죠. 더 이상 이렇게 운전으로 받는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선택을 했고, 외제차를 타면서 얻을 수 있는 그 뛰어난 하차감은 포기하면서 투자의 기회를 얻기로 했습니다. 절충안을 선택했고, 다음 주면 새 차를 이제 타고 다닐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. 모든 이 투자를 하면서, 재테크를 하면서 모든 것이 선택인 것 같아요. 비싼 것, 가성비, 싼 것, 그리고 기회비용.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, 선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회는 늦게 잡을 것이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낮아지게 될것 같아요. 이 선택은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기준을 맞추고 선택의 기준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이 차량을 선택 면에서 저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했던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, 여러분들은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이고 어떤 수익을 얻을 것이며 어떤 것을 포기할 것인지 고민하시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차 안에서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 영상을 계속해서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,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 테니까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